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후속 조치로 대전으로 이전 기로했던 기상청이 연말까지 대전으로 옮겨올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기상청과 특허전략개발원 등 3개 기관의 대전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상청과 3개 기관의 이전 방침을 확정했다며 기상청 정책부서 346명이 올해 말까지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하고 나머지 3개 기관도 이전 부지 확정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장관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